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음은 추억을 그리워하게 마련이죠.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낸 80년대 복고풍 발라드?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좀 아쉽기도 해요. 지금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태우와 함께 일요일 무대 시작을 해봅니다. 일요일 해설 무대 오늘의 주인공 혜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봬요. 네. 네, 이렇게 방송에선 처음 봬요. 그렇죠. 네, 저도 방송 오늘 두 번째라서요.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디 나갔었어요? 전에 그 성기환의 세계 음악 기행. 아, 예, 좋은 프로에서는. 네네. 굉장히 좋은 프로죠. 네, 좋은 프로였어요. 오, 그랬군요. 네. 오늘 또 같이 연주자 분과 함께 자리를 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직접 소개해 주세요. 여기 마이크가 또 있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데미캣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 DJ 데미캣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활동 중에 있는데 이번에 네. 그 헤오 활동에 키보드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DJ 데미캣? 네. DJ세요? 예, 클럽에서 예, DJ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반도 치세요? 네. DJ 분이 건반 치시는 예는 거의 없는데. 예, 그냥 예, 같이 하게 돼가지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갑자기 질문할지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여성을 좋아하시나요? 막 이렇게 팍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네. 직접 또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헤오라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네. 사실 뭐 원래는 기타리스트를 지망하다가 지금 싱어송라이터가 돼서 처음 앨범을 발표했고요. 네. 푸른 밤의 시티팝이라는 명제하에 그 좀 복고풍의 음악과 뭐 제가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여러 음악이 있는 이 앨범을 지금 1월 14일에 발매했고요. 네, 네.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헤오라고 합니다. 오, 네. 잠깐만, 이거 롤리팝 뮤직에서 때려요? 지금 어디 가둬놓고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이 촉촉촉촉 나오는데요? 오, 깜짝이야. 지금 롤리팝이 요즘은 합숙을 시키는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원래 꿈은 기타리스트였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드PC를 할 때만 해도 네네. 원래는 기타리스트가 꿈이었는데 네, 그 유재하 가요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거기서도 배웠지만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제 음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제가 만약에 그 성함 본명은 네. 준혁 씨. 네, 허준혁입니다. 허준혁 씨. 네. 제가 허준혁 씨의 양력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일단 재즈 아카데미 기타과 수석 졸업입니다. 네, 수석 졸업했습니다. 네.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입니다, 제가. 그 뭐 수석, 뭐 졸업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울드피쉬의 초기 멤버였죠. 네. 두 분이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원래는 저도 나중에 들어갔어요. 원래 저 이전에도 벌써 데모가 꽤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소개로 들어가서 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EP를 하나 더 내고, 그러니까 데모 EP였어요. 데모 EP를 내고 그 다음에 1집 앨범이 나왔었죠. 저는 1집 앨범 나오고 이제 나왔어요. 아. 예, 그만하게 되었죠. 왜 그만하셨어요? 제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그랬군요. 네. 올드피쉬의 그 데모 EP 음반을 네. 제가 받았었어요. 직접 네. 주셨잖아요. 저한테. 네, 제가 직접 드렸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어떤 그 유자 경연 대회 네, 네. 끝나고서 네. 그때 정말 수줍게 다가오셔가지고 네. 이거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네. 네. 맥주를 마시면서 제가 드렸었거든요. 오, 맞아. 네. 맥주 드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수줍게. 아, 그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 그래서 네. 그때 너무 잘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네. 올드피쉬 갈등은 없었어요? 갈등이 전혀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병행을 하고 싶었던 게 좀 있었고요. 올드피쉬도 하고 본인의 예. 음악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사실 실제로는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제가 또 학교를 또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학교와 또 이것과 이거 여러 개를 또 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같이 하고 있는 그 형도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죠. 지금 올드피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3집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네. 네, 지금 뭐 많은 매니아층이 이제 단단하게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간다면 확절되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6회 유재하 가요제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랬군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그때는 그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정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좀 조용조용한 음악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이제 어릴 때, 제가 20살, 21살 때는 락밴드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락밴드 노래니까 아무래도 좀 거칠게 노래를 하고. 어어. 사실 그런 스타일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러고 군대를 갔지만요. 네. 근데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부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예. 그리고 이제 좀 혼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긴장이 됐었고. 밴드를 하다 보면. 예. 좀 아무래도 편하죠. 네. 묻어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혼자고. 또 원래 그렇게 노래 안 하던 사람이 또 이렇게 조용하게 노래를 하려니까 굉장히 또 당황스럽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날은 사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 심사위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때 사회 하시는 분이 박학기 씨 네, 네. 말고 외에는 지금 전혀 사실 기억은 없어요. 정말 긴장을 했었구나. 예, 긴장을 많이 했었죠. 저도 여자분들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출전자분들 중에. 예. 남자분들은 그냥 지워버려요, 그 순간. 최하점을 줬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스웨터, 또 소희, 신재진 네. 씨 앨범에 참여를 했고 네. 이번에 새 앨범 헤오라는 이름으로 또 데뷔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해요. 네,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제가 롤리팝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2006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예, 2009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3년을 꼬박 채우고 나온 거니까요. 정말 무슨 설거지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예, 정말 나름대로는 정말 그 속 내실을 다하는 시간이었죠. 힘들었겠다. 네, 뭐 힘든 것도 있었는데요. 조급해지고 막. 예. 그런데 그때마다 잘 도와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죄송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 예, 25입니다. 아, 웃는데 지금 얼굴이. 31고요. 31도 왠지 예. 저보다 형 같은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사실적으로다가 그렇습니다. 자, 해외 라이트 골든 로드 옐로우. 이라는 앨범입니다. 근데 이 앨범 보면 앨범 자켓이 너무 예뻐요. 네, 저도 되게 이뻐요. 네, 앨범이지만. 이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예. 저는 처음에 이 앨범 그냥 자켓만 보고서 이건 무슨 성인가요인가? 성인가요인가? 라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장르일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웬 그 여성분이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고 있는 사진 옆에는 해오시죠? 네, 그 접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분이 이렇게 딱 전면에 부각이 돼 있길래 네. 아, 가수신가? 도대체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왜 이런 컨셉의 앨범을 찍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앨범 전체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곡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뭐 오후 4시의 이별이라든가 네. 작별이라든가 뭐 또 이제 겨울에 관련된 눈 덮인 밤이라든가 눈 내리다 좀 약간 좀 아련함이 있거든요. 네. 그니까 좀 그런 컨셉도 있었고요. 네. 그니까 음악이 지향하는 좀 옛날 복고풍의 사운드라든가. 사실 이제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앨범 자켓만 있는 책 같은 걸 보면서 많이 이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거 하죠. 예. 디자인 연구를.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었고, 이제 원래는 네. 그림도 이게 나왔었고요. 사진도 이제 좀 더 무슨 꼭 이제 전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 봤던 자켓이 저도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외국에 어떤 자켓이 그 비슷한 컨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흐린 여성이 있었고 이제 그 노래를 직접 당사자 뮤지션도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게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죠. 예. 그렇군요. 아니, 노래를 듣고 와서 이 앨범에 대한 얘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첫 곡 라이브로 어떤 곡을 청해서 들어볼까요? 네, B라는 곡을 할 겁니다. 자, 청해서 네. 듣겠습니다.
지열에 기억 속에 지은 지열에 낡아버린 내 작은 서랍에 그건 이미 내린 지열에 이미 말라버린 지열에 어린 시절의 흙탕물 속에 들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인위적인 거예요. 네. 직접 꾸미는 목소리예요? 그렇죠. 그 이규호 씨 목소리도 좀 그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이규호 씨의 음악을? 네. 그럼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네, 너무 많긴 한데요. 뭐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당연히 유열 씨 음악 좋아하고요. 네, 이규호 씨 음악도 좋아하고 네. 네, 조동희 선배님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떤 날이죠, 어떤 날? 조동익 씨. 예. 아. 그분이 편곡한 음악도 좋아해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예. 장필순 씨라든지, 네. 뭐 다른 분들의 작업들. 네. 아. 야, 그러면 사실은 혜우 씨 네. 같은 경우에는, 혜우 씨라고 부르는 게 편하죠? 네네. 네. 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조동익 씨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비록 뭐 그 당시에 접하지 못했어도 나중에 접하게 되는 경우는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라디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혼자 하려는 음악을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처 몰랐던 점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만들고 이제 그런 감성을 노래하겠다고 싶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혜우 씨 음악에 그런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음악을 이번에 혜우의 음악을 딱 듣고서 마치 제가 좋아하던 음악들 있잖아요. 아, 네. 그 음악을 네. 다시 듣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 네. 제가 학창 시절 때 막 나오던 80년대에 네, 네. 왜 동화기획? 네, 동화기획 하나 음악. 하나 음악. 나중에, 예, 나중에 하나 음악. 예. 네. 제가 이제 하나 음악 출신이거든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쩐지 따라다녔구나. 그러면은 혜우 씨는 네. 제일 처음에. 네. 이게 전공은 또 전혀 음악과 상관없는. 네, 전공은 또 전혀 상관없어요. 원자력 공학 전공이세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아니고, 왜 음악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글쎄, 이 얘기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경우는 사실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아버님 때문에? 네. 아버지가 음악을 하는 분은 아닌데요. 네. 이제 어릴 적에 이제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최신 팝송 50개 전집을 사오셨어요. 아, 정말? 예. 어. 근데 당시에 이제 80년대였으니까, 올림픽쯤이었어요. 88올림픽쯤. 근데 그 테이프에 이제 열어보니까, 테이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된 책자와 이제 가사집필이 있었는데요. 아, 좀 던집 쓰셨구나. 아, 그게 보니까 아버지 친구가 이제 그런 거 장사를 하셔서 예. 하나 이제 사오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서 사오신 게 아니라 친구분 팔아주시려고. 예. 그래서 그냥 사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일단 이제 당대 유명한 이제 뭐 마이클 잭슨, 마돈나부터 시작해서 50년대 음악부터 이제 80년대 최신 음악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50개니까. 예. 어. 그래서 한참 뛰어나와서 이제 좀 술래잡기 하고 놀아야 될 나이에, 그러니까 집에서 그것만 듣고 있었어요. 꽂혔구나. 예. 그때가 초등학생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점 깊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팝, 원래는 팝을 더 이제 일찍 듣게 된 거예요. 가요보다도 팝을 더 먼저 알아서. 초등학교 때. 네, 계속 듣다가요. 또 이제 락음악 좋아하게 되잖아요, 또. 다 이게 수순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타를 치게 되고. 락밴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스쿨밴드 네. 처음에 밴드는 언제 제일 처음 했어요? 밴드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논 수준이었고요. 뭐 밴드는 이제 사실 학교 들어가서 이제 스쿨밴드를 들어갔죠, 저도. 뭐였어요? 밴드가? 아, 그게 한양대학교 보헤미안이라고요. 보헤미안? 네. 어. 보헤미안 이름도 멋있잖아요. 어, 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괜찮다. 네. 그래서 한,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거의 뭐 매일 거기서 살다시피, 원래 다들 그러시지만.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는 또 이제 또, 메탈을, 예, 메탈 기타에 또 심취해서. 레퍼토리가 뭐였어요? 그때 뭐 이제 다 하는 거 있었어요. 뭐 엔터 샌드맨이, 뭐 메탈리카부터, 오지 오스본, 어. 메가데스, 어. 뭐 이제, 좀, 예, 판테라. 뭐. 사실 그걸, 그때는 그 당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 그거 하죠. 예, 어. 혼납고 이제 그거 못하면은, 또 이거 기타 솔로 이거 똑바로 쳐야지,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예. 마음속에서는 발라드도 좋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진짜 그게 더 좋았어요. 아, 메탈. 네. 완전히? 네. 그 당시 잠깐은 정말 뭐 꽂혀서. 어, 이거 어쩌면 네. 다 똑같을까? 과정이 말이에요. 예.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음악 선회가 된 거예요?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좀 철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철이 들었다고 해서, 아, 그 당시 음악은 음악,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좋아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음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기에는 예. 허벅지가 좀 얇아요. 아니, 제가 허벅지는 좀 있어요. 아, 좀 있는데? 네, 허벅지는 좀 있고. 허벅지는 좀 있고. 어, 예. 얼굴만 봤을 때는 같은 과인 줄 알았더니 기분 나쁜데? 예, 그래가지고요. 네. 제대를 했어요. 네,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 앨범 중에서 그 군대 있을 때 쓴 곡도 있어요. 무슨 곡이에요? 오후 4시 이별이 가사는 되게 늦게 나왔지만 그게 쓴 곡은 사실 그 군대에서 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군대에 있을 때부터 뭐 그때 사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쓴 건 아니었는데요. 반 장난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괜히 후임병 불러놓고 쳐주면서 야 이거 내가 쓴 거야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걔들이야 뭐 좋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일 싫어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네. 이제 그때는 음악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네. 재즈 아카데미.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학교가 또 음악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뭐 음대라면 또 모르겠지만은 또 실용음악과도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음악이 좀 더 배우고 싶었어요. 기타도 더 알고 싶었고, 락 음악에서는 간단한 코드 진행 위주지만 사실 뭐 가요나 팝 들어보면 아는 거 많잖아요. 코드가 많이 나오죠. 예, 코드가 많이 나오고 잘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코드를 썼을까. 그러니까 알고 싶기도 해서. 재즈 아카데미 그때 제대하자마자 한 2주 쉬고 바로 들어갔어요. 집에서 반대 없었어요? 반대는 있었어요. 당연히 반대는 있었고 빨리 복학해야 되지 않겠냐. 제대했으면 이제 예, 예. 철 들어서 빨리 취업 준비하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님이랑 아니, 아버지랑 어머니는 철 들 줄 알았더니 이제 또 그러기니까 사실 지금도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까지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다가 앨범이 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아, 정말 다행이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혜화와 함께 또 이 얘기를, 앨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라이트 골든 이 옐로우라는 게 굉장히 좀 제목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색상표 이름이거든요. 라이트 골드 로드, 골든 로드 옐로우. 네. 색상표 이름이에요. 네, 색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란색이라 아니라, 그게 밝은 국화 단연초 노랑이라는 이름이 가진 색상이더라고요.
아, 이런 색이 있어요, 정말? 예, 예,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이 색깔, 아, 아 얘는 좀 너무 회색이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약간 좀 빛바래 노란색 같은 예. 그런 색깔인데, 그 제가 헤오라는 이름 쓰기 전에요. 그 옐로우 마요네즈라는 이름으로 잠깐 좀 했었어요. 옐로우 마요네즈? 예. 예. 그 노란 마요네즈, 그러니까 상한 마요네즈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 헤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갈아입은 거잖아요. 요새 네. 새로 갈아입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을 좀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빛이 바래도 약간 좀 그런 색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좀 썼어요. 아 생각을 많이 했구나. 예, 이때까지 걸 좀 정리하자는 의미. 오랫동안 묵혀놨던 곡이기도 했고요. 다들 그래서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앨범 제목을 그렇게 쓰게 됐죠. 그럼 헤오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 헤오라는 이름은 사실 그것도 사실 스토리가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름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옐로우 마요네즈 이름은 불리한 점이 많아서 너무 길고 검색하면 이제 다 마요네즈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뭐 수많은 이름이 거론됐었어요. 이제 뭐 회사에서도 뭐 제시해줬던 이름도 있었고 뭐예요? 회사에서 제시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도 있었어요. 기분 나빠하실 줄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한 가지만 더 보세요. 제일 말도 안 됐던 거 아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잊고 싶었던 분이 마음에도 안 담아뒀었구나. 예, 네, 그랬었어요 진짜. 뭐 제목이 그때는 뭐 회사에 있는 칠판에까지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예를 들면 뭐 암사슴의 엉덩이 뭐 이런 거였나요? 예, 뭐 거의 그 정도의 아. 급이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름이었는데 제가 허씨잖아요. 네. 성이 허씨라서 이래서 뭐 설기현을 외국 사람이 발음하니까. 백이에 갔을 때 왜 세울기현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씨를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면은 헤오 이렇게 헤오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죠. 예. H-E-O니까. 예, 그렇게 헤오. 해서 헤오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 이게 사전에 의미가 있을까 혹시나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있어요? 예, 불교 용어라고 열반이란 뜻이더라고요. 아 정말? 예. 오, 처음 알았네요. 예,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예. 그 열반이란 뜻이면 이제 너바나잖아, 너바나. 그렇죠. 예,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팀이라서, 잘 됐다. 나도 내 이름을 쓸래. 그래서 이름을 되게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해오. 예. 반대도 있었어요? 반대 있었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뭐, 어감이 좋지 않다. 이거 무슨 뭐, 별로 안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락밴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약간 좀 이제, 그 메이저 가수들인데, 약간 좀 이렇게 이름 가명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너 이거로 이름 하면은 분명히 검색하면 마찬가지다. 뭐 해오름, 뭐 또는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많아요. 또 달인이 유행이었잖아요. 달인. 예, 그러니까 뭐 16년간 무엇을 해오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오신. 예, 해오신. 그리고 뭐 또 과제 해오래요, 숙제 해오래요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예로 말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네. 이제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는데 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저는 어떻겠어요? 토이로 검색하면 아. 다들 토이스토리, 토이박스 이런 것만 나오고 히얼로 검색하면 다들 야한 소설이 나와. 아. 히얼을 느끼는. 히얼을 느꼈다 뭐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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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청해서 들어볼까요? 네, 앨범의 첫 번째 곡인데요. 바다로 간 금붕어는 예. 돌아오지 않았다. 청해서 듣겠습니다. 날 바라보던 수많은 웃음 속 셋째 날개를 변해 해변은 없고 기어조차 희미하게 높고 높은 파도만 시리도록 차가운 길고 어두운 시간 그저 나
이제야 알겠어. 새 앨범 가운데서 금붕어 들으셨습니다. 바다로 간 금붕어는 돌아오지 않았다 들으셨어요. 이 제목들이 참 독특해요. 네, 얼마 전에 그 저도 라디오 들었는데요. 네. 네, 제목 그 좋다고 이지영 씨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 제목만 봐도 맞습니다. 막 뭔가 네. 느낌들이 막 오고 와요. 아, 네. 이 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노래를 쓰세요? 가사 쓸 때나 곡 쓸 때나. 제가 어떤 날 음악 들으면서 이제 좀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은 어떤 좀 되게 이미지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림이 항상 그려지죠. 예, 음악을 듣는데도 정말로 오후에 혼자만 있는 외로운 방 안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진짜 겨울밤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제 달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제목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좀 의도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사나 제목은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 뭐 바다로 간 금붕어 네.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4시의 이별. 기차가 지나던 네. 육교. 건네지 못한 이야기. 내 작은 방. 네. 그렇군요. 라바스는 뭐예요? 그게 불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곳으로라는 뜻이에요. 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라바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예. 저거 꽃들이 달래요? 라바스. 그런 뜻이었고. 제일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분 누구세요? 이 미모의 여인. 저 한바탕 살 뻔했잖아요. 전 이분이 해온 줄 알고. 네. 야, 이제 나왔구나, 드디어. 드디어 우리나라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누구예요, 이분? 요즘에 그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홍대 인, 여신. 뭐 아시죠? 네. 뭐 그러니까, 한희정 씨, 예, 요조, 예. 오지은 씨 등등. 한 글을 하나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제 앨범을 보고, 아 이제 새로운 홍대 여신의 강림인가. 그러니까. 예, 그러고 들었는데 짱이었어 얼굴이. 예, 그래서 남자 목소리라서 듣다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정말? 예. 그래서 요즘 저랑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오해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전문 모델은 아니었어요. 예. 그 플럭서스, 그 마이 앤트 메리라는 밴드 있잖아요. 네네. 네, 선배님들의 그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직업은. 정말? 네. 순영이랑 그럼 자주 보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예. 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앨범이 나오고요. 네. 그
고마워서 네. 네, 한 장 드려온 적이 있는데 이분께 아니요 아니요 그 정순영 씨한테 마이언트 매니아 한진영 형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거 우리 코디네이터잖아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늘상 보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어허. 그런데 어떻게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분이랑? 어 그거는 사실 저는 전혀 몰랐고요. 네.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섭외를 했더라고요. 오. 네. 정확하게 섭외된 배경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아, 그 작년 그랜드 민트 페스타에서 네. 거기서 이제 길거리 캐스팅을. 와 정말?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야. 그 이제 마이언트 메리의 그거여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섭외를 했다고. 아니, 도대체 롤리팝 정체가 뭐야? 아, 이거 나가면 이거 이미지 안 좋아요? 확 좋아요. 아, 좋은가요? 저 계약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순간. 어 그렇군요. 여기서 많은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독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약간 모험수였기도 해요. 그렇죠. 이곳에 대해서는 좀, 야, 이건 좀 정체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음악이 네. 오히려 약간 역행하는 느낌도 있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지금 막 최첨단 사운드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이에 네네. 어떻게 하다가 또 이런 컨셉의 앨범을 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편곡도 편곡이었지만요. 네. 그렇죠. 편곡 단계부터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어송라이터들은 사실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모던한 음악 그리고 혹은 포크 이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음악을 하고 있었다고 친다면은 네. 다른 이제 싱어송라이터들과 어떤 차이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하고 네. 이제 회사에서 약간 좀 복고풍의 그런 음악으로 가자는 게 결국 나왔었고 그래서 작별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의도적인 장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꼭 베네일런의 점프 인트로 같은 신디사이저를 완전 80년대 예, 넣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로 좀 차별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싱어송라이터들도 많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은데 네. 그 자리에서 뭔가 좀 구별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냥 그렇게 네. 첫 앨범에다가 80년대 분위기를 내서 그냥 하는 거 치고는 네. 너무 완벽했어요. 그게 근데 안 쉽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작업이 네. 그 톤 만지는 것과 작곡하는 것도 그렇고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고생은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주변에서는 다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한 3년의 시간이 그렇게 하려고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시퀀싱도 직접 다 하셨죠? 예예. 예. 야, 쉬운 일 아닌데. 네. 그니까 그, 원래 처음에 이제 제가 롤리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모를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처음에 옐로우 마이저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완전 포크, 되게 거친 포크와 그냥 모던 락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한 시간이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이에 확 숙성이 예, 됐구나. 예. 이번 앨범에 함께 좀 그래도 방향도 잡고 같이 네네. 참여하시고 그런 분들 어떤 분들 계세요? 정말 고마웠던 분들. 네 일단은 뭐 사장님 두 분, 뭐 볼빨간 사장님이랑요. 그리고 지금 스웨터, 그러니까 전에 스웨터라는 밴드에서 네. 예 드럼을 해주시던 신세철 사장님도 있었고요. 저랑 굉장히 닮았죠. 어 그러네요. 예예. 예 안면이신가요? 아니 볼 때마다 서로 깜짝 놀라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슬로우준 형이. 또 한국의 그 바다로 간 금붕어에서 예, 좀 편곡에도 도와주셨고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또 연주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기타기 때문에 또 이제 피아노적인 건 약하니까 네. 이제 피아노를 해주시러 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고요. 예, 그 건바 보컬에도 또 누가 참여를 해주셨네 보이스. 아, 네 보컬 10번 눈 덮인 밤 같은 경우에 네. 그 이제 보사노바 예, 음악을 하는 소희라는 네. 예, 또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예, 듀엣곡을 했었어요. 그 동네에 계신 분들 총 출동했군요. 네, 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서 제일 이제 많이 들려지는 곡이에요. 네. 그 80년대 분위기가 가장 물씬 나는 네. 그런 트랙이기도 합니다. 작별. 네. 근데 이게 둘이 돼요? 사실 이제 둘이 하니까 네. 그 앨범에 그런 이제 좀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낼 수는 좀 힘든데요. 네. 근데 원곡이잖아요, 이게. 예, 예, 처음 작곡했을 때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도 네. 좀 이렇게 세븐스 안 쓰고요. 정직하게 이제 그 삼화음 코드로 이제 가야지 좀 맛이 나요. 아, 그렇군요. 예. 배웠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청해서 듣겠습니다. 작별이란
멈춰 나 여기 서성이 매서 있을 테니 믿어줘 그대여 제발 눈물 흘리지 마요 뒷모습 보며 가슴 아프지 마요 흐르는 눈물 가만히 바라보네 두 손을 가득 그리움 담아보네 마지막 네게 목임해 말로 안녕 골든 로드 옐로우 앨범 가운데서 작별 들으셨습니다. 원곡이랑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원곡 아니에요. 네, 여기 네. 이제 각종 양념 80년대 스타일의 네. 아날로그 신스도 넣고 아, 앨범 처음 나왔을 때 네. 어떠셨어요? 자기 이름의 앨범. 아, 그건 진짜 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특히 저같이 이제 뭐 기다려준 사람 없지만 제가 이제 오래 걸려서 냈기 때문에 네. 어, 정말 눈물만 안 나왔지 진짜 감격에 찼었죠. 공장에서 딱 나와가지고 예. 첫 장 딱 받았을 때 네. 너무 좋았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솔직히 계속 보면서. 어,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음악을 누구한테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만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죠.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앨범이거든요. 아, 정말? 예.
야 멋지다 그런 아니, 얘기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사실 제 음악 되게 좋아서 많이 듣고 있어요. 아 지금도 네, 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오,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네. 행복함이 막 묻어나요. 네. 이 어떻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를 듣고 이것만 전달이 돼도 나는 행복하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렵죠, 좀. 네. 추상적이고, 사실은. 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생각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사실 겨울에 앨범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좀 겨울적인 거랑 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스산한 느낌과 좀, 이렇게 좀, 작별이라,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도 많고요. 네. 이게 좀 슬퍼요, 대다수가. 네. 근데 그 안에서 좀 따뜻한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눈 덮인 모양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뭐 죽으러 간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 안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그 트랙의 뒤에 있는 의미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별이랑 작별 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고요한 밤에 안식을 찾는 눈 덮인 밤에 안식을 찾는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통째로 들었을 때 다 듣고 난 다음에 느낌이 그런 느낌이 위로를 좋겠어요. 받고 예, 예. 안식할 휴식하는 때는. 기분이 예, 예. 들고 예전엔 그랬죠. 네. 음반 한 장 들으면 네. 좋아하는 음반 들으면 밤에 걸어놓고 네. 전 트랙을 다 안 넘기고 다 듣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 끝나면 다시 또 네. 또 듣게 되고 반복해서 듣고 쌓여가지고 1년 가까이 듣잖아요. 그 앨범만. 그래도 네, 넘어가지 그렇죠. 않는 네. 해외 음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계획이 뭐예요? 3월 말에 쇼케이스가 한 번 더 있어요. 3월 20일에. 그래서 쇼케이스를 잘 끝내고 이제 곧 4월 초쯤에 단독 공연을 할 생각이거든요. 오늘처럼 이제 둘이서가 아니라 네. 이제 많은 분들 좀 불러서 좀 풀밴드로 네.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좀 준비를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단독 공연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근데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네. 4월 초쯤 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거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나 봐요. 정말 자기 음악 자기 이렇게 좋아가지고 듣는 거 그 모습 막 너무 제가 옆에서 얘기만 들어도 막 벅차요. 네. 아, 주책 같진 않나요? 아니에요. 전 아직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이 앨범 가운데서 마지막 곡, 이 만들어진 완성품 CD에서 들어볼게요.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그러면 아까 그런 의미도, 앨범에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10번 눈 덮인 밤 듣기로 하겠습니다. 눈 덮인 밤 들을게요. 그리고 오늘 사실 계속 혜우 씨랑 얘기하느라고 말을 전혀 못 붙여가지고 옆에서. 네. 근데 굉장히 멋쟁이야. 네, 저보다 더 멋있어요. 평소에 합주하러 올 때도 저는 그냥 막 머리도 안 감고 모자 쓰고 가는데 항상 이제 코트에 이제 딱 멋진 모자와 함께 이제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그 스웨터 네. 어디서 샀어요? 되게 멋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혜호 씨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 덮인 밤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혜호였습니다. 네. 네. 잃어버린 시간을
궁금.